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민권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첫 시간으로, 어떻게 해야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한 자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100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Naturalization to US Citizenship. 자, US Citizenship. 자, 미국의 시민권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Naturalization은 무슨 뜻인가요? 네, Naturalization은 미국의 이제 귀화했다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제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법은 뭐죠? 예,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죠. 예,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귀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이제 취득하는 방법. 예. 그거를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를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무조건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떡하냐? 근데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양친이 다 미국 시민권자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바로 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민권자의 거주 기간, 시민권자가 얼마나 미국에 거주를 했느냐를 가지고 시민권 취득 여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다음에 일방인 미국 시민권자이고 이제 한 사람은 외국인인 경우, 그런 경우 점점 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귀화, 미국 시민권 시험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콰이어먼트, 요구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요구 조건. 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for 5 years. 예,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 아니라 5년, 예, 5년이 있어야죠. 5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 제가 금방 3년이라고 그랬는데요. 3년은 또 뭘까요? 예, 3년은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되는 사람. 근데 이제 시민권 취득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영주권 취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3년을 보낸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영주권을 통하거나 아니면 가족 영주권인데 시민권자랑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5년 이상이 있어야지만 자격 조건이 돼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영주권 취득 사유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으로 뭐냐 하면 mus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S at least 2.5 years of the preceding 5 years. 즉 지난 5년간 영주권자로 미국에 계속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5년간 계속 있을 동안 그러면 얼만큼 있어야 되냐?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5년 내내 미국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5년이라고 하면 365 곱하기 5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1800일 정도가 조금 넘어요. 그 이제 절반을 뚝 나누면 900일 정도가 되는데요. 900일 좀 넘는데 그런 날 중에 절반, 그러니까는 two and a half years를 미국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년을 외국에 나가 있다가 나머지 3년을 미국에 있었다. 아니면 3년을 미국에 나가 있다가 나머지 2년을 외국에 있었다. 그 뒤에 2년을 외국에 있었다. 그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신청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 5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continuous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continuous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o absence from the US of longer than 6 months. 이게 뭐냐면 6개월. 결국은 지난 5년간 미국에 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5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있었고 뭐 외국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한국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왜?
6개월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방법,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을 계산을 하는데 그 중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7개월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외에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정도,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개월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쭉 있다가 또 나가서 2개월 있다가 쭉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2개월 있다가 쭉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2개월, 2개월, 2개월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가서 6개월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개월이 있었던 부분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2개월 있었다.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을 미국 외 지역에 나가 있다. 그러면 기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미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6개월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개월 나가서 한국에서 좀 있었고 다시 들어와서 또 사업 목적으로 다시 3개월을 중국에 가서 있다가 또 들어와서 뭐 남미에 가가지고 다시 3개월을 또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6개월이 아니죠. 한 번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요건은 Fluency in English예요. 자, 여러분들 시민권을 신청하잖아요. 시민권을 이제 서류상으로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 인터뷰를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를 그러면 한국말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예, 인터뷰를 영어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이제 시민권에 관련한 시험인데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을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Test on US History, Geography and Civics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을 한국말로 보나요? 아니죠. 이 뭐 운전면허증, 뭐 버지니아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한글로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영어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알아듣고 답을 할지 당연히 영어로 퀘스천이 돼 있고 답도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Test on US History. US history 어떻게 될까요? 예,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언제 독립했는지, 그리고 독립하는 그런 날이 언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geography. 그럼 미국의 지리적인 요건. 그럼 결국 미국은 몇 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긴 강은 무엇인지. 그리고 캐나다하고 캐나다 국경하고 인접한 주는 무엇인지. 뭐 멕시코 국경하고 인접한 주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태평양하고 인접한 주는 무엇인지, 뭐 대서양하고 인접한 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지역 지리적인 요건에 대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est on Civics. Civics 뭐냐면 결국 사회 시험인데요. 이 사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정부를 구성하는 법이 뭘까요? 정부를 구성하는 법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빅스에 관한 법은 미국 헌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의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예를 들어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나누고, 입법부는 뭐 양원제를 둔다, 뭐 이런 규칙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빅스에 관한 부분, 이런 그 헌법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헌법은 정부 구조만 포함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도 물어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언론 집회 뭐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뭐 총기 소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빅스의 이제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구조,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요건이라 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5년이 지나야지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3년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자랑 결혼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이제 종류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의 날을 미국에서 보냈어야 된다. 미국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있느냐?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안 된다.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나가 있는 건 괜찮은데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새로 다시 5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영어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에 대한 주제,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정부, 기본권, 그리고 미국의 지역, 뭐 이 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시험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